기업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에 건설업이 P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건설업 중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주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IS 동서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폐배터리 기업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IS 동서 김택균 차장님 오셨는데 궁금한 점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IS 동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사업 부분이라든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IS 동서는 그 건설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이제 회사들을 인수를 하였고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이제 IS 동서는 건설 부문하고 콘크리트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주요 계열사들인데요. 인선 EMT, 환경 에너지 솔루션, ISTMC, 영풍 파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제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연결 실적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각 부문별 이제 매출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설 부문은 이제 6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 부문에서는 주로 아파트,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자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과 시공을 이제 함께 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주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에일리네틀하고 W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 23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환경 부문 폐기물이고요. 이 부문에는 인선 ENT하고 환경 에너지 솔루션 두 회사가 들어오는 부문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매립장 운영, 그리고 자동차 재활용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환경 플랜트 전문 EPC 기업입니다. 이 부문에서 이제 매출 비중은 약 22%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환경 부문 2차 전지인데요. 이 부문이 이제 ISTMC가 들어오는 부문이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 비중은 약 4.8%입니다. 예. 아래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부문인데 IS 동서의 나머지 사업 부문하고 영풍 파일이 이 부문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PHC 파일하고 PC 제품 등 콘크리트 건자재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약 8%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S 동서라는 회사는 큰 틀에서 건설, 환경, 폐기물, 환경 2차 전지, 그리고 콘크리트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황이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뭐 네. PF도 그렇고 그런데 IS 동서는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실적이 괜찮습니다. 다른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시장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IS 동서는 좀 괜찮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 9,817억 매출에 2,053억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하고 뭐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굉장한 이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IS 동서가 그 건설 사업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를 해서 분양성이 괜찮은 토지를 얼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가 그렇죠.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원가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그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 늘 그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의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IS 동서가 굉장히 좀 우수한 그런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실적을 좀 좋게 냈던 이유 역시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입했던 토지들을 뭐 2020년부터 22년까지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토지 가격이 이제 급등하던 시기에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자제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야 할 때와 사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설업 하면 뭐 최근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간 것처럼 또 PF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IS 동선은 PF 쪽으로는 뭐 이렇게 사업장이라든지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신규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브릿지론 상태에서 토지는 이미 매입을 했는데 네. 뭐 분양시장 자체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뭐 이자는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본 PF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신규 사업 자체를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뭐 신규 뭐 PF 조달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부채 비용이 줄고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IS 동서가 건설업 말고도 폐배터리 사업에 열심이고 투자자들 그걸 알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 경과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네. 기존에 이제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잠재된 그런 성장성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르냐 뭐 늦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거든요. 당장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잠깐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3,364기가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로 환산하게 되면 약 5천만 대 정도 규모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모든 배터리는 예외 없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재활용 시장에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40년 정도 되면 그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약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5% 정도의 시장 점유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3조에서 4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기존 폐기물 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인허가라든지 뭐 자체적인 수거 네트워크 그리고 폐기물 처리 이런 사업 노하우를 그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녹여냄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력 신사업으로 삼고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폐배터리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럼 IS 동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중에서 어떤 특징이나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 이제 폐배터리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알아야지 좀 어떤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단계에서는 원재료가 되는 폐배터리나 공정 스크랩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정 스크랩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재라든지 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혹은 불량품을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폐차 시장에 전기차가 유입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 스크랩이 원재료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확보한 원재료를 그 물리적 공정인 전처리를 통해서 블랙 파우더, 블랙 매스라고 불리는 검은색 가루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검은색 가루 안에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광물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단계는 2단계에서 생산한 블랙 파우더나 블랙 매스를 그 화학적 공정인 후처리를 통해서 뭐 리튬 등 최종 회수 소재로 생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원재료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많은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확보한 원재료를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광물을 뽑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IS 동선은 다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원재료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인선 모터스라고 하는 그 손자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폐차 재활용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만 대 정도 규모의 모든 차종을 해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45만 대 규모의 파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도권에서 보면 70%, 전국에서 보면 4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윈선 모터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 배터리를 운송하고 방전시키고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월 300에서 400톤 정도 폐 배터리를 셀 단위까지 분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폐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2025년부터 늦어도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폐 배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인선이엔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폐 배터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선 모터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향후 폐 배터리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한 격차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회수 소재를 이제 뽑아내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 ISTMC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러입니다.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약 25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특허를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업력으로 배터리 제조 기업들하고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경쟁사들하고 ISTMC의 실적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실적이고요. 경쟁사 A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41억, 영업이익이 122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6% 차지를 했고요. B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68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를 기록을 했고요. 같은 기간 ISTMC의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744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6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산업이나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비교해드린 건 아니고요. 거의 같은 산업대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뭐 저희라고 원재료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수 소재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차이는 결국 기술력이라든지 오랜 업력과 사업 노하우 그리고 뭐 최적화된 원가 관리 능력 이런 부분에서 차별점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의 강점들이 손익계산서 숫자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IS동선은 이제 원재료를 확보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에서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IS동서가 지난해 8월에 BTS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했는데요. 유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BTS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유럽 전략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화면을 좀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시장으로 보면 뭐 중국, 유럽, 북미 시장이 가장 큽니다. 뭐 한국 시장은 너무 작죠.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러라면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해외 시장은 뭐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데 아직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러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인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유럽 시장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고 차량 운행량도 많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유입되는 시기가 좀 상당히 빠르군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스크랩 역시 굉장히 풍부합니다. 북미도 큰 시장이지만 유럽보다는 다소 늦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운이 좋게도 그 BTS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유럽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러를 품게 되었습니다. BTS 같은 경우는 유럽 내 배터리 제조사 안에서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 폴란드에 약 15,000평 부지 위에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거의 현지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지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인허가라든지 인력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유럽 지역에 마땅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BTS 인수를 통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유럽 지역을 좀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면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에 굉장히 IS동서가 진심인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앞으로의 그 스케줄이나 또 원하는 목표는 어떤 건가요? IS동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사업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유럽에 직접 진출, 북미와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선모터스, ISBM 솔루션, ISTMC 밸류체인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3만 평 부지에 생산 거점을 25년도부터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저희가 BTS 인수 이후에 폴란드 공장을 가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뭐 향후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독일 등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제조사하고 이제 협력 관계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내 자동차 OEM사와 협력을 통해서 폐배터리 수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소 늦게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뭐 유럽 확장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도 직접 진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사와의 이제 스크랩 처리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양극 스크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전처리 2만 3천 톤 캐파가 2030년까지 29만 6천 톤으로 약 12.9배 확대할 계획이고요. 후처리 역시 2023년 4천 톤에서 2030년까지 5만 2천 톤으로 13배 이상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S 동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회사의 어떤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나 혹은 이제 좀 강점이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지금 IS 동서 주가에 지금 자세히 설명드렸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사업에 가치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좀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상장되어 있는 두 경쟁사하고 ISTMC를 좀 비교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2022년도 기준이고요. 주가는 1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ISTMC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는 두 경쟁사 사이에 한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EBITDA를 구해서 역으로 ISTMC의 밸류를 좀 추정을 해보면 예. 대략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ISTMC는 비상장이고 그리고 모기업 디스카운트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IS 동서의 시총이 7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ISTMC의 적정 가치가 주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인선 모터스라든지 뭐 BTS 테크놀로지 이런 강점들도 거의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사업을 좀 꾸준하게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기록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IS 동서가 이제 건설업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폐배터리 기업으로 이미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서 훨씬 더 그쪽에 조금 밸류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업 집중 분석 IS 동서 김택균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